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주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오늘도 최고의 예배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서론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오, 남들한테 보이도록, 야, 나 기도 잘해. 말씀 잘 들어. 나 예배도 잘 드려. 이거 외식이에요. 그리고 중언 부언. 중언 부언은 뭘까요? 하나님께 막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많이 말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중언 부언 하는 걸 보고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외식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다 아니깐 너희들이 해야 될게 있어.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를 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 일을 구하는 건데요. 자, 보여? CBDIP가 있어요. CBDIP가 있는데요. 언약 보기. 이번 주에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언약이 보이려고 하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무슨 나라가 보여야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세 가지가 보이면 흐름이 보인대요. 언약이 보인대요.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세 가지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보이는 비전이 보인대요. 그게 내 것이 된대요. 그것 갖고 24시,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따라가는 걸 보고 아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주시는 작품이 피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인으로 설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왜 하지? 의빈아, 기도는 뭐지? 오, 요한이도 기도가 뭔지 얘기하고 싶어요. 자요. 오, 현수도. 자, 지금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오, 이 CBDIP를 놓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데요. 정식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CBDIP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밥을 하면 이 밥이 있으면 이밥 가지고 볶음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김치볶음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해먹을 수 있대요. 그게 무시기도이기도 하고 집중기도이기도 한데 밥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시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7대 여정의 이 방향이 없이 기도하면은요. 목사님은 옛날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은혜가 돼서요. 우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것, 핸드폰, TV, 노는 것 이걸 하면 점점 힘이 빠져서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와 같았느냐면 오뚜기. 우리 렘넌트들 알아요? 오뚜기?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목사님 신앙이 꼭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다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고 무너져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 붙들면 일어나고 그런데요 목사님에게 뭐가 없었냐면 7대 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주 내내 목사님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 주가 우리 사랑부 뭐가 있을까요? 주중에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월요일 날은 송파구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노원구, 의정부가 있고요. 이쪽 팀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게 뭐죠? 손 안 댔는데 무서워요. 목사님이 번쩍번쩍하니까 무서워요. 자, 목요일 날은 오전에는 저 포천에서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랑부 우리 원경이 자매 가족들이 지금 조성범 가족들이 지금 예배 드릴 텐데요. 목요일 오전에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강서구 그래서 인천에서도 오고 올 수 있으면 의정부에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 어디 양천구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요. 금천구에서도 오고요. 금요일날 오전은 저기 안산에서 예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는 우리 사랑부의 치유가 되면 곧 서밋으로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1박 2일로요.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날 우리 저기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런데요. 그때에 목사님이 이거 얘기할 텐데요. 자, 보세요. 성삼위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열 가지 비밀은 뭐냐면 목사님이 딱 정했어요. 열 가지 비밀은요 하나님 나 혼자 가지고도 가정 살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나 혼자 가지고도 우리 지역 송파구를 살릴 수 있나요? 강남구를 살릴 수 있나요? 노원구를 살릴 수 있나요? 저 의정부를 살릴 수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나요? 나 한 사람 가지고. 그리고요 하나님 저 한 사람 가지고요 누가 할까? 자, 나는 가장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친구들 그렇죠. 이 손든 친구들은요 하나님 전혀 가능이 없는 제가요 나 같은 사람 237개 나라에 7천만 사랑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열 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래 갑숙이 너 같은 것 가지고 내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고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나님이 되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하나님 저 한 사람 갖고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같은 것 한 명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어요. 그걸 보고 열 가지 비밀이라고 해요. 한 사람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요? 237개 나라를 살리. 그래서 우리 누가 요한이가 하나님 저같이 아픈 친구들, 저처럼 문제 있는 친구들 237개 나라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답을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가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요한이 네 한 사람 가지고 요한이 너같이 아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니? 라고 얘기하는 게 10가지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237개 나라를 살릴 증거를 가져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10가지 발판이에요. 10가지 발판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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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성경을 하나님 주신 뒤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요 여섯 번째 나를 어디에다가 두셨을까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예요. 근데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거 모든 것 하나님 아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열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나 자신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예요?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내가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 주간보호센터 다니는 친구들은 주간보호센터,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은 그룹홈,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 오, 그게 발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서 237개 나라를 살릴 답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이게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9가지 여름 이거는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답.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살리고요, 교감 선생님도 살리고요, 선생님들도 살리고요, 임원들도 살리고요, 학생들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여도 현서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 가지고 62가지의 삶을 사는 건데요.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연수가 지금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리는데 이건 지금 사랑부 예배가 아니에요. 연숙이 끄고 이거 그쵸?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요? 참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건 누구예요? 참 선지자. 선지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자, 그리고 참 왕. 이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의 주인으로. 그죠? 그렇게 영접하면 내 속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뭐해요? 꽁꽁 묶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주로, 왕으로, 그죠?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 봅시다.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렘넌트들 읽어봐요. 현서야 이거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어봅니다. 틀린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 예수님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것 같지만 안 맞을 것 같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또요. 이거는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어디에서 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요. 주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세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기도예요? 같이. 그렇죠.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칭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 온 땅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뭐예요? 또 읽어봐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랴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하루끝만 먹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땡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잘 못 누리면 이거 안 되죠. 네가 나한테 사과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아니야, 네가 사과해도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오, 그렇죠. 그것도 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 안에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생님들의 잘못. 자,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내가 맡은, 나 맡은 우리 선생님, 싫어요. 그 선생님 정말 싫어요. 우리 사랑부의 그 선생님 너무 싫어요. 그 그대로 놔두면은요, 사단이 계속 뭐해요? 나한테서요, 밥을 먹어요. 죄의 밥을 먹어요. 나한테 먹을 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그 선생님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은요,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져요.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용서하고 선생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뭐예요?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뭐예요? 막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돈 벌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막 공부하고요, 우울하고요, 싸우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외치고요, 노래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빠진 이 속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기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여기서 뭐 하게 해주세요?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어디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참된 기도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요. 자, 목사님은요, 일주일에요, 11조 헌금,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는데요. 이건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쌓고 있어요. 오, 그 뭐냐면요, 2,000원 가지고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축복된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요? 기도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요.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이때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런데요, 자 봅시다. 자, 이제 한번 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생각해 봐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뭐가 된다고요? 바른 답이 나요. 자, 목사님이요. 우리 일주일 내내 얘기할 건데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 우리 집 가정을 제가 몰랐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다락방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 엄마, 아빠의 눈물이 뭐지? 고통이 뭐지? 소원이 뭐지? 이것 가지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와,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알았어요. 근데요, 유광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눈물, 고통, 소원이 뭔지도 목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황상배 목사님의 눈물, 고통, 소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사람 가지고 우리 집 가정을 살릴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 집 가정 가지고 우리 한국 가정을 살릴 수 있나요?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답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어디냐면,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까지요, 1,000번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000번제 드리는 동안에 목사님에게 주신 응답을 정리하고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1,000번제를 드릴 건데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 건지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집에 미션홈이 요런 집에 가가지고 신앙고백하는 그 미션홈과요, 우리 사랑부가 지금 제일 먼저 그룹홈이 있기 때문에 그룹홈이 우리 한국에서 237개 나라의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룹홈이 최고로 좋은 증거가 되어지는 그 일을 두고 강대국 70군데의 영향력을 주는 곳을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볼게요. 이거 안 되는데? 작동이 왜 안 되지? 한번 눌러볼래요? 이건 안 되는데. 네. 거기서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파편윤 씨 집인데요. 원스톱 영재 교육, 연령별로.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랐더니 누가요? 윤석열이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자, 뭐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경주 최부자 집은 지역에 대한, 와, 경주 최부자 집은 경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양천 허씨인데요, 진도에 있는 데인데 이 허씨가 그림 그리는 게 자기의 달란트가 있구나 해가지고요, 그 시대의 최고인, 우리 렘넌트들 혹시 윤선도 화가 알아요 몰라요? 추사 김정희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봤거든요. 추사 김정희하고요, 윤선도가 이 시대에요 그림을 제일 잘 그릴 뿐만 아니라요, 정치가로서도요 유명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그림 잘 그린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윤선도하고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누구죠? 우리 지금 의빈이가 차를 좋아해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는 이거 제일 좋아해요. 한번 손들어 봐요. 뭘 제일 좋아해요? 운동을 최고로 좋아한대요. 걷고 하는 거. 그러면 요한이는 우리 한국에서 마라톤으로 달리기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아, 우리 이광득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배강직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고, 이광득 장르 선생님. 배강직 선생님이 있어요. 배강직 선생님이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하느냐면은 뭐 하고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 앞에 가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할 수 있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나요? 내한 사람이 그게 되나요? 그거 기도하는 게 10가지 비밀이에요. 어머, 하나님은 그래, 광지가 정말로 너를 통하여서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 만지는 사람 앞에 가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수 있겠니? 내가 줄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니? 너나 믿니? 이게 10가지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이런 우리 한국의 명문과 가정 10군데를 찾아갔어요. 자, 여기는 뭐 한다고요? 오늘에 대한 문화. 오, 그리고 저기 다산 정약의원 어디를요? 너무 집이 가난한데, 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도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그래서 명문가 가정이 됐어요. 자, 이 집은요, 어디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이 집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한국에 22개의 조직으로 4,400명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제사 문화를 이끌어가는 집안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 하냐면은요, 우리 한국의 8개 시족, 장손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10군데에 목사님은 하나님 여기 앞에 가서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작년에 돌았어요. 뭐할 때요? 휴가 때요. 딱 어디 가요? 7대 여정. 딱그 방향을 잡았더니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번 휴가는 목사님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남긴 역사, 증거, 작품을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사랑부에서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지 보러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봤어요? 세상의 나라인 명문가 가정을 봤더니 이 명문가 가정이 어디에 지금 속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곳에 있는 우리 집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C, B, D, I, P.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뭐할수 있느뇨? 어디에 파편윤 씨 집을 뭐할수 있느뇨?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CBDIP 뭐는요? 어디예요? 저기 경주 최보자 집. 지역을 살렸던 최보자 집 앞에 가서 신앙 고백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부 많은요, 누구요? 저기 진도에 있는 소치 흑연지에 가가지고 신앙 고백할 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랑부에 주고 계세요. 자,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면서 가끔씩 시간 될때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천만 사랑부 살릴 우리 70인 제자의 팀이에요. 이 팀이.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응답들을 누릴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어렵지만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교육자들하고 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어떤? 반드시 오는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뭐예요? 나의 인생에, 우리 집 가정에 무슨 교회예요? 미션홈 교회. 자,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이 전 교구에 흩어져 있어요. 요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교회예요? 지역 교회.
나의 장애, 이걸 보고 사랑부 전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디를 살릴? 237 7천만 사랑부를 살릴 RUTC 교회. 세울 이날은 뭐 한다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방향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나의 미션 이곳을 살릴 거예요. 어디예요? WCC와 3단체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런 선진국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제사문화인 이걸 뭘로요? 예배문화로 살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랑부 전문기관에 이렇게 데모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뭐하뇨? 237 7천만 사랑부 RUTC 가지고. 자, 목사님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요거 뭐예요? 요하나, 의빈아, 이게 뭐예요? 민지야, 이게 뭐예요? 123층이죠. 이게 목사님이 지난번엔 그거 얘기해 줬죠. 남녀 호랑개교 우상이라고. 그죠? 나는 구원자다. 나는 신이다. 이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우상인데요. 생각과 마음적으로는 신교코 회장님이 왜 123층을 계획했을까? 그게 뭔지를 찾아봤더니요. 신교코 회장이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병철 회장은 우리나라의 옛날 것 명품들을 수집하는 게 그거래요. 이 사람의 마인드가 있대요. 한국에 대한 명품에 대한.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신교코 회장 보고 당신도 이런 명품을 아주 명작품을 수집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요, 남녀 호랑개교 갖고 집중을 하는데,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는데 갈 만한 명소 장소가 고궁 옛날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짐승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짐승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겨야 돼. 이걸 딱 메시지를 잡고요.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하는 가운데요.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두고, 현대를 두고, 명소가 어디인지를 찾아봤을 때 찾을 수 있는 명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한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첨성대와 비슷하게 생기고 붓을 거꾸로 세우고 이거요. 그리고 88대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대회를 하니까 북한이 그때는 우리가 60층이 없었는가 봐요. 30층에 높은 빌딩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을 지어서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서요, 여기는 그게 없대요. 이윤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안될 만큼 많은 돈이 들었대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게 2010년도에 했고, 이게 언제 완공됐어요? 2010년도에서 2015년도에 완공돼갖고 지금 몇년 됐죠? 지금 6년,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몇 명이 갔다 왔느냐면, 5천만 명. 이 여기를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00만 명이 다 외국인이래요. 뭐예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신교코 회장님 집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뭐할수 있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교회를 든든히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될 건데요. 23일 날 우리 사랑부가 작품을 만들 거예요. 우리 사랑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령별로 이제 얼굴 보고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내가 가는 곳곳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요, 서울 경기도 지도 가지고요, 우리 사랑부가 어디에 있는지 얼굴하고 이름하고 누구지에게는 송파구에는 누가 있구나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것만 들어가면 각인되면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의빈이 속에, 하늘이 속에, 준우 속에 우리 사랑부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현수 속에. 그러면 그걸 매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부 렘넌트들이에요. 연수기가 그걸 안다.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부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목사님보다도 왕들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전문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은 아예 뜻을 정하세요. 인생 전환점을 맞으세요. 나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알겠죠? 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텐데요. 자, 그게 393에 놓고 기도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해야 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곳에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요. 5절까지 있어요. 그거 하면은요 3, 4대가 망해요. 알죠? 신교코 회장이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는데 공을 세웠는데 그 집은요 박살이 났어요. 신교코 회장님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두고두고 바울의 이름을 남긴 것처럼 아마 유광수 목사님은 세계의 역사 속에 남을 이름일 거예요. 누구를 높였는데요? 하나님을 높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그 은혜를 받아요.